박수홍 기사 보신 분 있어요? 박수홍이 지금 1970년생, 한국 나이로 52인데, 결혼을 안한 건지 못한 건지, 어쨌든 미혼이잖아요. 100억을 친형으로부터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? 횡령했다고 해야 되나? 횡령을 당해서 지금 뭐 미우새 박수홍이 나오고 있잖아요. 그죠? 친형에게 30년간 출연료를 떼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답니다. 근데 그 지금 미우새 나오는 어머님은 그 내용을 모르시는가 봐요. 그죠? 그래서 30년 동안 일만 한 거죠. 박수홍이는. 그죠? 그래서 1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죠. 하긴 뭐 박수홍이가 그런 탑 개그맨으로서 진짜 큰 사건 사고 없이 한 30년, 아 조금 무명 시절도 있었지만 거의 탑 클래스로 해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. 그죠? 그렇게 왔는데 오늘 그 박수홍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었는가 봐요. 그 검은 고양이 다홍이라는 그 채널에서 가정사를 이렇게 밝히는 글을 썼답니다. 그래서 그 형이 그렇게 때요. 박수홍 앞에서는 버는 돈을 다 지켜주고 자산을 모아주고 불려준다고 항상 얘기를 했고 그걸 믿고 살았던 박수홍은 뒤늦게 자신의 통장과 자산 상황을 확인했을 때다 형, 형수, 또 그다음에 조카들이죠. 그의 자식들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답니다. 계약금 포함 출연료 미지급 금액이 100억이 넘고 지금 그들은 도망간 상황이랍니다. 도망간 상황. 그리고 그 방송에서 최근 제가 태어나서 가장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, 사람이 이래서 죽는구나 싶을 정도로 인생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고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.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. 제가 자기가 평생 모은 돈을 진짜 친형이 돈 관리해주고 불려주고 해준다고 해서 맡겼는데, 다 날라간 거잖아요. 그래서 제가 박수홍의 얘기를 꺼낸 이유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, 우리 지금 셀트리온 투자자분들 그리고 제 방송을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한 450분 넘게 봐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 돈을 다루는 이네 가지 능력을 꼭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. 첫 번째가 돈을 버는 능력이에요. 두 번째가 돈을 모으는 능력. 세 번째가 돈을 유지하는 능력. 네 번째가 돈을 쓰는 능력. 첫 번째, 돈을 버는 능력은 제 방송을 봐주시는 여러분들은 돈을 버는 능력은 지금 다 있는 것 같아요. 왜냐? 셀트리온에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. 돈을 버는 능력은 있으신 거예요. 그러면 이 돈을 벌어서 두 번째 능력, 이 모으는 능력, 돈을 많이 잘 벌었어요. 그러면 이 돈을 모으는 능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, 큰 돈을 벌어서 나는 이 돈을 어떻게 모을 건지, 그죠? 세 번째는 모은 돈을 어떻게 유지할 건지, 뭐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있고, 아니면 뭐좀 돈이 많으신 분들은 뭐 채권에 투자하실 수도 있고, 아니면 또뭐 레이달리오의 올웨더 투자 전략을 해서 사계절 뭐 채권 뭐 주식 금 이런 데 투자하는 게 있거든요. 올웨더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그렇게 투자할 수도 있고, 그리고 네 번째 돈을 쓰는 능력, 꼭 가정이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와이프 아이들을 위해서 행복 비용으로 잘 쓰시는 그런 능력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알겠죠? 돈을 다루는 네 가지 능력, 돈을 버는 능력, 모으는 능력, 유지하는 능력, 쓰는 능력. 그래서 박수홍 같은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를 진짜 진심으로 여러분들한테 그런 저를 포함해서 그런 사태가 안 벌어졌으면 좋겠어요.